네,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후방주의할 종목으로 선정하신 거 보니까요. 얘기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정부 규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방을 맞고 나서 네. 지금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는 지금 네. 주가 상황인 것 같아요. 카카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저께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급락세가 나왔고요. 뭐 네이버는 좀 하락이 좀 진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카카오는 오늘도 10%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구글 방지법을 네. 말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관련 네이버 관련해서도 이제 약간 플랫폼 관련해서 어떤 규제 우려감들이 좀 얘기가 좀 나왔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약간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얘기가 좀 있었고 네. 그것이 우리나라도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 특히 이제 카카오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뭐 플랫폼 업체를 모두 다 규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금융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규제를 먼저 하겠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비자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이 되거나 잘못 설명이 됐을 때 이 투자가 하는 것이 손실이 되게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의 어떤 최근의 성장 모멘텀이 금융 플랫폼 아니었습니까?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가 마지막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 전체적으로 이제 투심이 좀 약화가 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 번에 급락이 나오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연속해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빚을 내서 비투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에 좀 투자가 많았을 때 반대매매, 신용매매, 신용투자에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또 한 번 또 하락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7% 하락이 끝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으면 급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반등 자체가 쉽진 않다. 이것을 단번에 어떤 내일 당장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전히 외국인들 뭐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공정위, 금융위 다 나서서 지금 규제를 네. 펀치를 날리고 있어서 당분간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이 기업에 대한 성장 자체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많은 지금 현재 상황 그렇다는 거 잠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좀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뭐 오늘 솔직히 시장이 워낙에 많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좀 하락을 좀 해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오늘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한 2%가 넘는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만기의 영향이 좀 있다. 만기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뭐 철강사들, 대형 철강사들에 대한 그 시각은 변화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철강 생산을 계속 감산하는 네. 부분들. 반면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 특히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상반기에도 가격을 많이 올렸지만 하반기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자재 자체,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하반기의 실적을 더 견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철강주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정이 좀 있어서 뭐 아주 강하게 뭐 급등세로 간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른 하락한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저는 뭐 현대제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이제 철강 그 뭐 관련주들 보면 특히 어제 뭐 대형도 그렇고 중소형도 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상승 무드가 사실 비철 쪽까지 이어지면서 알루미늄 네. 쪽도 다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은 그럼 당분간 좀 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뒤로 미뤄진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섹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 과도한 상승, 너무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과도한 상승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유가 관련된 정유주라든지 혹은 철강주들 이런 흐름들은 저는 하반기 실적, 그러니까 원래는 2분기, 3분기에 실적 피크가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해소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제철은 일단은 안전한 종목으로 오늘의 어떤 조정은 그러면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